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강민희 교수입니다. 사회복지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실천 학문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과 동아리 활동과 지역사회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호남대학교의 특성화된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도교수님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밀착된 형태의 개별 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는 학과 동아리들을 운영하여 봉사뿐 아니라 새로운 활동들을 시도하며 선후배와 동기들과 함께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에서는 노화와 장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노인 장애인 체험관을 운영하여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까지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실습과 기자재를 활용하며 공부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재단, 협회와 생활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등 복지 관련 기관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그리고 공무원, 병원 및 학교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9분의 교수님과 함께 미래 복지사회의 주역이 될 기회가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기초적인 사회과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개인, 가족, 조직, 지역사회의 기능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성, 지식, 기술이 조화를 이룬 휴먼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복지정책의 서비스들을 국민의 곁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분야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보건 등 다양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공공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 지식을 쌓은 뒤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거나 본격적인 학문의 길을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 내에는 우리 발걸음과 CMHV, 혈풍, 운세미로, 해솔 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은 각각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아동 분야에 관련한 것들이며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협력기관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며 지도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 앞으로의 진로를 이러한 동아리 경험을 기반으로 고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봉사뿐만 아니라 회원들끼리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쌓으며 재미있는 학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사회 문제는 다양해지고 복지 분야에서의 투자는 늘어납니다.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되는 지금 많은 일자리들을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에 맞는 상담과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복지는 로봇과 같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로 개인 개인의 상황과 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서비스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비인간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인간적인 서비스는 그 형태와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며 이는 과학의 발전으로 점점 전문화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보다 사회복지사는 더욱 전문적이어야 되고 더욱 인간미 넘치는 복지 제공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서비스를 실천하는 진정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의 미래는 아주 밝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무궁무진한 사회적 자본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군이 될 것입니다.